안녕하세요. 저는 고분자공학과 4학년 재학생 황은진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때도 있었지만 배율학 덕분에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으로 환경공무원 지원 시 가산점을 받아 환경공무원도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고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요즘 대두되는 문제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 수질오염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환경공무원이나 환경 쪽 공기업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격증인 수질환경기사를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실기시험을 볼때 5단계 바덴포공법 관련 문제가 두 개가 나와서 인상적이었고, 이 부분은 특히 자주 기출되는 문제여서 공정도와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론 문제는 시험 직전까지 본 뒤에 시험 시 이론 문제를 바로 풀고 계산 문제를 풀어서 시험 당시에 문제를 좀더 편안하고 수월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는 혼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혼자서 풀이 과정을 생각하고 스스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론 문제, 계산 문제 모두 이면지에 스스로 풀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 필기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고경미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이렇게 저만의 표시를 해두어서 다른 부분보다 두세 배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중요한 표시를 만들어서 표시해 두시면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한번더 정리하실 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과목과 5과목은 특히 암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나 쉴때 틈틈이 노트 정리본을 보면서 계속 눈에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경미 선생님께서 기본부터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고 그림으로도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4과목과 5과목이 암기 과목이라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만 외워도 된다고 하시고 그 부분을 알려주셔서 훨씬 수월했고 중간중간 알려주시는 암기법도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기시험 3일 전부터 시험 당일까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의 공부를 못했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을 믿고 틈틈이 공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점과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 시험 경향을 파악해 이론 문제를 외우는데 남은 시간을 쏟은 것이 합격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인 제가 한 번에 합격한 것처럼 여러분도 꼭 합격하실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